말씀을 사모하는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 더욱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미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깊은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40장 30절부터 3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출애굽기의 여정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린 그 은혜를 이 시간 함께 발견하고 함께 구하고 함께 누리는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후반부에는요, 어떤 내용으로 가득합니까? 성막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막이 25장부터 시작되어 오늘 드디어 마무리됩니다. 출애굽기 40장, 총 이 40장 중에서 12장이 무려 성막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막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막이 어떻게 완성됩니까? 40장의 내용을 보니까요, 이 두 내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 반복되고 있는데, 먼저는 1절부터 15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성막을 완성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라고 잘 마무리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17절부터 33절까지 앞에서 반복했던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방금 한 내용이 또 반복되니까 좀 불필요해 보입니다. 때로는 이것이 성경의 흐름을 깨는 것은 아닐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요, 성경이 반복하며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찾기 위해서는요, 반복되는 문장을 발견하면 되는데, 그 문장은 바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요, 19절, 21절, 23절, 25절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두 절에 한 번꼴로 반복됩니다. 왜 이렇게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바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시며 흐뭇해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미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세가 순종할 때마다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았을까, 저 역시 상상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모세가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며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그 기쁨을 마치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34절과 35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성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신이 그 성막이 완성되기를 기다린 것처럼 완성되자마자 달려오시는 그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달려와서 내가 거할 곳이 바로 이곳이야 라고 말씀하시듯 구름이 그곳을 덮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모세와 백성들이 그 모습을 목도합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모세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광경에 압도되었을 것이다 확신합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전해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데, 내가 너희들 가운데에 거하기를 원한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 가운데 거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단순히 자신이 거할 거룩한 장소가 필요했을까요? 단지 완성되니까 그렇게 기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셨던 그 이유는 이제 자신의 백성과 함께 동행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백성과 함께 걸어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는 성막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성막은 휴대용 신의 산이다. 휴대용 신의 산이다. 하나님을 아무나 볼 수 없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그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셨습니다. 구름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요, 그 구름이 성막을 덮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사실을 그 모두가 느끼고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관계를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6절과 3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나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 앞으로 나아갔고 떠오르지 않으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김선택 목사님께서는요, 이 모습을 하나님의 걸음마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걸음마입니다. 걸음마가 무엇입니까? 제가 걸음마의 정의를 찾기 위해서 한번 사전을 찾아보니까요, 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걸음마는요, 감탄사라고 합니다. 감탄사. 뜻은 이렇습니다. 아이에게 걸음을 익히게 할 때 발을 떼어 놓으라는 뜻으로 내는 소리. 걸음마, 걸음마. 들어보셨지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걸음마, 걸음마. 이 맥락에서 한 신학자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의 베이비 토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의 베이비 토크. 십계명 우리는 딱딱한 율법으로 여길지 모르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아이에게 들려주시는 열 가지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이야기할 때 주로 어떤 이야기를, 어떤 표현을 많이 합니까? 무엇 무엇을 하라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하지 말라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까? 하지 마 아닙니까? 뛰지 마, 만지지 마, 위험해, 조심해, 무엇 무엇을 하지 말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에는요, 이것 이것 하지 마라, 하지 마라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베이비 토크, 하나님의 걸음마를 보면서 우리 자녀를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 하나님의 걸음마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 아십니까? 민수기 9장까지 나아갑니다. 걸음마, 걸음마 하면서 민수기 9장, 가나안 코앞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민수기 9장에서는요, 그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표현하는데 9장 22절입니다.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이 표현요,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심지어 1년이든지 또 앞절에서는 아침이든지 저녁이든지 구름이 떠오르면 나아가고 멈추면 멈춰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걸음마, 걸음마 신호에 맞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 모습을 닮고 싶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하게 듭니다. 아이가요, 걸음마를 배우다가 이제 다리에 힘이 생기고 자기가 걸어 다닐 수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님을 앞지러 막 뛰어나갑니다. 그럼 부모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위험한데? 야, 그쪽 길이 아니야, 이쪽 길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위험해, 조심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이는 부모님께 빨리 오라고 소리치며 마구 뛰쳐나갑니다. 때로는 우리의 판단대로 나아가는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천방지축 자녀가요, 자기 마음대로 뛰어나가다가 멈추는 순간이 있습니다. 위기를 만날 때이죠. 앞에 진흙밭이 있거나 눈이 높이 쌓여있는 눈밭이 있으면 멈춰섭니다. 그리고 부모를 기다리죠. 그러면 부모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이야, 내가 밟는 그 발자국을 밟고 따라오렴. 그러면 아이는요, 아빠가, 엄마가 밟은 그 발자국을 밟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때로는 느리게 보이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방 깨닫고 알게 됩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지금 이 순간이요, 하나님의 걸음마를 배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알 수 없는 영역으로 나아가는, 미지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이때가 하나님의 템포를 배우기에 최고의 때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걸음마를 다시 한번 배워보는 것은 어떠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성막에 거하시고 백성과 함께 걸으십니다. 그리고 약 500년이 지나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때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이 재현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자, 하나님에게서 돌아서자 하나님의 영광은 그 성전에서 떠납니다. 그리고 성전은 파괴됩니다. 그리고 주전 515년 성전은 재건됩니다. 그리고 성전이 재건된 지 약 500년이 흘러서 놀라운 일이 그 성전 가운데 펼쳐집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거한다라는 이 단어는요, 장막을 치다라는 의미입니다. 광야에 장막을 치는 것처럼 사람 가운데 오셔서 친히 장막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전의 희막이 찢어진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머무실 물리적인 장소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요,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에서 시작했던 출애굽기가 영광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출애굽기 여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미리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삼아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걸음마 걸음마 그 신호에 맞춰 주와 동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걷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고 그분의 걸음에 맞춰 순종함으로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